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구석 한가 위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대 롯데 자이언츠 두 팀의 엘롤라시코 1번 리드오프 홍창기와 2번 김현수의 테이블 세터입니다. 3번 지명타자 오스틴지, 4번 문보경, 5번 오지환 순의 중심타선 클리너. DJ는 13승에 도전하겠습니다. 4점대 초반의 평균자책을 기록하고 있고 1번 타자 리드오프 황성빈을 시작으로 합니다. 2번의 고승민, 3번 손우영, 4번의 빅터 레이게스, 5번 지명타자 전준우. 김태형 감독의 신임 아래 다시 한번 출장 도장을 황 찍게 됐습니다.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박진입니다. 강한 타구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선두타자 문보경이 안타. 이번엔 밀었습니다. 3루간 빼내면서 좌전 안타. 문보경과 오지원의 연속 안타로 주자 2루 1루 좋은 찬스를 쌓아가는 LG 트윈스입니다. 오픈 코스 때렸습니다.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담장 앞에서 레이에스가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주자들은 일제히 스타트. 주자 2루와 3루로 각각 이동하고 있습니다. 4구 컨택 1루 쪽입니다. 3루 주자는 홈으로 투스베이스 커버 1루에서 아웃입니다. 스코어 1대0 이영빈 선수의 땅볼 타점으로 LG 트윈스가 2회 초 경기를 앞서갑니다. 풀카운트에서 들어올렸습니다. 박혜민이 타점을 기록합니다. 3루 주자 오지원의 득점, 박혜민의 1타점 추가 적시타. 스코어 2대0. 초구에 뜁니다. 스트라이크 2루에서 공이 옆으로 셉니다. 박혜민의 도루 성공. 맞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아, 손등이에요. 예. 아, 이래서 타자들이 손등 보호대를 착용을 해줘야 돼요. 예. 우선은 1루로 나가는 구본혁 선수입니다. 3루관을 열었습니다. 2루차 발빠른 박혜민이 3루를 돌았고 다시 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 점 추가 2사 후 집중력이 이어지는 LG 트윈스. 다시 한 걸음 더 보태고 있는 홍창기입니다. 3대0. 때려냅니다. 내야를 건너가는 안타. 최근 5경기 타율이 4할 오픈이었고 시즌 타율이 3할 6리예요. 1루자 스타트 별개로 볼넷. 롯데도 2사 이후에 좋은 찬스를 이어갑니다.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높은 공에 스윙 삼진. 탈삼진 두 개로 이번 이닝을 종료시키고 있는 엔스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라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우전 안타 정복은. 타격 있습니다. 그러나 얕은 타구에 2루 파플라이. 저격 안 먹었을 거예요. 예. 수와 올립니다. 변화구 타이밍을 맞췄고 김결수 우익수 몸을 날립니다만 공을 정확히 포구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홈으로 일단 좀 부상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요. 타자 주자 고승민이 3루 도착. 박혜민 선수가 노바운드 처리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예. 몸을 던졌는데 원바운드로 글러브로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갔어요. 아. 고승민의 안타 2타점은 역대 네 번째 롯데자이언츠의 팀 7만 2천 루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을 했던 고승민. 느린 땅볼입니다. 3루자 출발 그리고 타자 주자 쪽을 선택하면서 한 점을 더 추가하고 있는 롯데. 스코어 3대2. 3루 쪽 낮은 바운드. 캐치넷 1루 송구 여유롭습니다. 원아웃입니다. 3루 손호영의 파인플레이. 예, 뭐 선수들은 덕아웃에서도 계속 타이밍을 직업병이죠. 그럼요. 어느 자세, 어느 장소를 가도 야구 선수들은 이런 직업병이 좀 보여요. 예. 신호를 대기한다든지 버스를 타서도 이런 제스처 나옵니다. 우산을 들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우산으로도 뭐 이런 게 많겠네요. 몸쪽에 꽂힙니다. 과감하게 몸쪽의 선택이죠. 투수들은 또 투구 동작을 한번 해봅니다. 예. 병이죠. 그렇죠. 예. 땅볼. 이번엔 2루. 3아웃. 편안한 이닝. 3자범 죄로 끊어가는 5회 초 정현수입니다.
야구의 방향 왼쪽입니다. 절묘하게 떨어뜨립니다. 3학기 경기의 고승 및 볼 수가 없죠. 높은 코스의 공을 잡아당긴 손흥민까지 좌절한 타. 이제 동점자와 역전자까지 출루하는 롯데입니다. 1위의 레이에스 선수잖아요. 네. 구를 때렸는데 우중간 깊어요. 담장 바로 앞에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고승민이 이동합니다. 아 지금은 3볼 카운트 잡아야지 그냥 가운데 슥 던지면 위험해요. 지켜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그리고 타석엔 나승엽 선수. 예. 공격에 안타도 있고 팬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의 선택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높아요 볼넷. 밀어냅니다. 명불허전의 롤라시고 경기 반환점을 돌기 전 게임 리셋. 제구까지 되는 포심 패스트볼. 타임이 더 늦을 수밖에 없죠. 지켜봅니다. 4구째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결과적으로는 5회까지 3-3. 때려냅니다. 빠르게 빠져나간 안타. 가볍게 돌리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공이 마치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번트 투수에게 굴러갔습니다. 2루 아닌 1루로 희생번트에 성공하는 이영빈. 주자는 2루에. 타구의 방향 외야인데 좌익수 다이빙 캐치. 이 타구로 잡습니다. 삼각지대에 황성빈 선수가 날아올랐어요. 아, 그렇네요. 멋진 수비. 시즌 69번째 경기 4.26의 평균 자책. 전투 타격 유격 정면. 3아웃 찰루 2루. 투수를 교체해가면서 이닝을 틀어막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우용입니다. 25홀드 시즌을 맡고 있는 김진성 선수인데 타자 이정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겠습니다. 높은 볼 타격 중전 안타. 그대로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대타 이정훈의 안타 출루. 대타 이후에 바로 또 빠른 주자까지 대주자까지 들어가죠. 장두성 선수로 교체되겠습니다. 주자를 띄고 주자 스타트. 그리고 황성빈의 타격. 하지만 야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우익수 홍창기가 잡아내면서 와우. 뜁니다. 1루 승부, 1루에서 태그, 스틱! 공을 받은 오지환 선수는 비디오 판독 요청을 벤치에 보냅니다. 태그도 상당히 빨랐어요. 야, 오지환 선수의 이 캐치 이후에 태그가 너무나도 빨랐어요. 예. 아웃으로 바뀝니다. 고전됐지만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었죠. 2점대 극초반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는 이종준으로 이어가는 LG의 불펜 운용. 걷어 올립니다. 오른쪽으로 떠갑니다. 이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두 경기 연속 3안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3안타를 넘어서 네 번째 안타는 담장 밖을 넘겨버립니다. 경기의 균형을 한 번의 스윙으로 깨뜨리는 고승민의 솔로 홈런. 시즌 세 번째 4안타 이상 경기. 그리고 이 홈런은 그 어느 순간보다 값진 홈런입니다. 풀카운트 피치. 그러나 벗어나면서 볼넷. 풀카운트 주자 뛰었고 볼넷. 이닝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목표인 선수 백승현 투수가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밀어보냈습니다. 우익수 잡아내면서 이렇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를 리드하는 쪽은 홈팀 롯데입니다. 10.13의 평균 자책으로 약했습니다만 최근 회복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고승민. 풀카운트에서 멈춰 벗어납니다. 몰래 동점 주자가 되는 최승민이 1루에. 자 뛰었어요. 그리고 오지환은 받아 때립니다. 김경수 잡았고 주자가 급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빠른 공을 밀어보내면서 오른쪽에 안타. 1루 주자 최승민 2루 통과 3루까지 헤드 퍼스트 라인이 들어갑니다. 타자의 카운트 이영빈.
많이 빠집니다. 볼넷. 홍재영 투수가 1사 만루에서 올라왔습니다. 박혜민이 들어올린 타구입니다. 좌익수와 중견수. 좌익수가 다가서면서 잡았고 주자는 묶입니다. 23세이브 시즌입니다. 롯데 클로저 김원중입니다. 자, 뛰었어요. 띄웠습니다. 중요한 아웃 한 개를 잡는데 전국 4개가 필요했던 롯데의 마무리 투수 김원중입니다. 높게 뿌려지지 못했고 백핸드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선두타자 안타출로 롯데 자이언츠. 초구에 번지됩니다. 한 번의 번지 시도로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있는 베테랑 오선진입니다. 번치도 토스 잡았고 베이스 커버 타이밍 공이 벗어납니다. 공 빨랐어요. 박승욱이 홈으로 황성민이 달립니다. 모터를 달고 3루 도착. 이게 바로 황성민의 맛입니다. 잘 차려진 수석밥상에 매콤한 맵기 매운 황성빈의 맛을 첨가합니다. 때려냅니다. 중결수 꼽을 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황성빈이 있다. 2루 3루 가나요? 2루에 섭니다. 2루에 섭니다. 고승민이 해냅니다. 공식기록이 자 2루타로 결정이 되겠죠? 자, 공을 회수하는 거 보니까 지금 2루타로 기록이 올라간 듯합니다. 예. 롯데 프랜차이즈 네 번째 기록. 정구선, 김은국, 오윤석의 뒤를 잇는 고승민의 힛보로 사이클. 롯데 팬들께서는 뭐 이렇게 불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더 위라고 봐야죠. 아, 그럼요. 저는 혹시 공이 뒤로 빠져서 고승민 선수가 지금 3루 도전을 하는지 알고. 예. 고승민 선수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박혜민 선수도 지금처럼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타구였어요. 예. 자, 고승민 선수도 지금 잡히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공이 떨어졌고 2루에서 스톱이 됐죠. 그렇죠. 오늘 경기 안타, 3루타, 안타, 홈런. 다시 한번 2루타로 장식하면서 사이클링 히트에 달성을 합니다. 예. 15번째 경기에 나서고 있는 왼손 투수 임준영 선수고요. 들어올립니다. 손호영의 타구 사이클 방면. 공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닝을 또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꾸 빠져나갑니다. 고승민도 홈으로 이게 필요했던 점수를 그 이상을 뽑아내고 있는 8회 말에 롯데 자이언츠 이제 200 안타에 12개 남겨둡니다. 예. 지점을 찾는 자세입니다. 밀었습니다. 3루수 백핸드 잘 잡았고 그런데 송구가 실했습니다. 또 한 번 벌려잡았어요. 스윙 떨어지는 공에 참지 못하면 삼진. 이제 오늘 경기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단 한 개만을 남겨두게 되는 롯데입니다. 13고 승부. 오른쪽 이긴 승부 끝내나요?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 어려운 타구를 신윤 선수가 처리를 해줬고 오늘 경기는 뭐 고승민 선수의 사이클링 히트를 포함한 5안타 경기로 롯데 자이언츠가 역전승을 거두네요. 예.